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말레피센트 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을까요? 말레피센트란 그 캐릭터 자체가 이제 디즈니가 그동안 자신들이 갖고 있던 캐릭터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비틀면서 관객들에게 신선함을 안겨줬던 작품이고, 또 이제 이를 통해서 빌런들이 주목받는 영화나 이 디즈니 실사 영화들이 되게 잘 나올 수 있었던 발판이 되는 시리즈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반복하기에는 이 말레피센트가 갖고 있는 캐릭터의 이야기가 또 얼마나 있을지도 몰랐고, 또 1편에서 대부분 소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로라 공주의 결혼이란 이야기, 그리고 말레피센트의 이제 그 근원이 되는 뭐 종족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걸로 대부분 좀 채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조금 자충수가 돼서 오히려 이 말레피센트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좀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 역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오히려 더 많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저는요, 전작인 말레피센트 1편에서는 동화와는 다르게 해석하여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인 오로라를 말레피센트가 딸처럼 여기게 되면서 벌어지는 모녀간의 사랑을 그렸다면, 이번 말레피센트 2에서는 오로라가 결혼을 앞두면서 두 집안 간의 기싸움을 벌이는 오리지널 스토리를 그렸습니다. 2010년 이후 동화를 영화화하는 작업이 활발했었는데요. 2012년에 백설공주를 모티브로 한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이 있었죠. 그리고 2013년에는 잭과 콩나물을 모티브로 한 영화 잭 더 자이언트 킬러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화는 전작인 말레피센트 1보다 헌츠맨, 잭 더 자이언트 킬러의 명맥을 잇는 그런 작품으로 보였습니다. 동화를 원작으로 했다는 점과 전쟁을 끌어들이려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뒤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레피센트 2 어떤 영화인지 딥하게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영화는 이제 말레피센트라는 캐릭터를 우리에게 좀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면서 인기를 얻게 된 캐릭터인데, 그저 악당이라고 믿었던 이 마녀가 모성애를 이제 깨닫게 되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그녀가 갖고 있던 반전 매력이 이제 컸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후속작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뭐 변경한다던가 새로운 모험이 필요했을 텐데, 이 영화는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그 캐릭터성을 유지하면서 말레피센트의 종족에 대한 이야기로 좀 살을 채워넣는 과정이 있는데, 이 영화의 문제점은 그 전작의 동화적인 요소를 그걸 탈피하는 과정에서 불러왔던 그 재미를 오히려 이번에는 동화인지 아니면은 동화를 탈피하려는 건지 알 수 없는 그 애매함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요정들을 죽이는 가루가 등장하면서부터 나름 그 생명을 쉽게 죽이지 않았던 그 디즈니가 수많은 캐릭터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네, 피가 튀지 않았을 뿐 상당히 참혹한 전쟁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디즈니에서 이런 걸 아예 안 했다고 하기에는 뭐 이제 뭐 마블 영화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뭐 사람이 가루가 되는 건 했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피니티 워는 결국 그 가루가 됐던 사람들이 돌아왔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행복하게 마무리가 됐고 뭐 진정한 뭐 대희생이 있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참혹함만 조금 강조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복선으로 넣은 그 피닉스 이야기나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뭐 아까 고담하고 저랑 오면서 얘기했는데, 피닉스의 뭐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렸다던가 뭐 이랬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죽은 그 전쟁에서, 네, 전쟁이 딱 끝나자마자 종전이 되자마자 파티다! 우리 결혼할 거예요! 딱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진짜 그게 감정선이란 게 그렇잖아요. 지금 요정들이 막 죽고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고 자기 동족들이 막 지금 죽어나가고 이 상태에서 뭔가 수습을 하고 이제 그 약간 사람들이 받은 상처나 이런 걸 좀 케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결혼을 하자 라고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영화에서 이 무기들 때문에 오히려 그 자기네 백성들의 그 삶의 터전이 부서지고 이런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없이 바로 파티다! 축제입니다! 결혼할 거예요! 우후!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게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도 나고, 뭘 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연성과 캐릭터 빌드가 너무 무너졌고,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쉽게 풀려버리니까
정말 기존 팬들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깜짝이야. 궁금하다는 이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참 복잡 미묘한 심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나마 영화에서 좀 볼만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그래픽적인 부분과 시각적인 효과는 뛰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제 오프닝의 한 10분에서 20분은 3D 영화를 좀 염두에 두고 만든 그런 연출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3D로 봤을 때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많아 보였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스크린X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숲이나 왕국의 그 전경들을 되게 넓게 연출을 하고 극장이지만 시야가 되게 탁 트여 보이게 우리가 어딘가 막 바다 경치를 보고 있는 듯한 나무나 뭔가 산들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되게 넓은 느낌. 말레피센트의 종족이 나왔을 때 전쟁할 때 말레피센트와 그 종족들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감이 무척이나 이 스크린X로 보다 보니까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보진 않았지만 4DX로 보더라도 충분히 재밌을 만한 그 효과들이 영화 곳곳에서 보여가지고 네, 4DX나 3D나 아니면 스크린X 같이 좀 특별관에서 보면 이 스토리는 둘째치고 여러분들이 시각적이나 체험적으로 재미있는 부분이 좀 많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무래도 종족 특성이 날아다니는 거다 보니까 드래곤 길들이기처럼 뭔가 4DX나 이런 걸로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바람도 많이 불 것 같고 그다음에 비행 장면도 많아서 모션 체어도 많을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뭐 그 터질 때 막 이렇게 연기 효과, 스모크 같은 것도 많을 것 같고 저는요 장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 눈뽕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주 강해요. 두 집안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양국을 왔다 갔다 할 때 스크린X로 드넓은 평야와 숲 그리고 자연환경이 시야 가득히 들어오게 됩니다. 디즈니 오프닝 로고가 이렇게 딱 뜨는데 네. 야 이거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나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이제 기존에 보던 것보다 넓어 보이는 효과가 나는데 네. 그래서 정크한테 야 이거 되게 대박이지 않냐? 딱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극장에서 사진 찍는 분 그러면 안 돼요. 아 진짜 너무 비매너예요. 그런 압도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말레피센트의 왕국이 판타지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어서 환상적인 분위기, 색감이 180도 시야로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여기에 다크페이족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설정 때문에 성의 전경 안에서 전투를 벌이는 모습이 아주 눈이 즐겁죠.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순 없는 건 안젤리나 졸리가 이 긴 생머리를 이제 딱 풀어헤치고 있을 때 야 이때 뭐 감격이고 그 다음에 엘르 패닝이 이제 딱 미모를 딱 이렇게 보여줄 때 그때 이제 취하게 되죠. 그래서 눈뽕이 굉장히 심한 영화다. 눈이 즐거운 영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엇 숲에서 사는 요정들이 전작에서는 초반부만 장식하는 형태였지만 이번에는 후반부까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활약하면서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캐릭터들도 등장해서 신비한 동물 사정 보는 느낌으로 봤어요. 계속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세 번째는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대규모 전투씬인데요. 다른 영화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던 하늘을 나는 종족과 인간들의 싸움이 펼쳐지게 되면서 액션성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전작에서는 말레피센트가 액션에 파라를 했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동료들의 활약이 좀 두드러진 것 같아요. 다크페이족이 붕 떠서 여러 병사들을 몽통박치게 하는 그 장면은 진짜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크린X로 저쪽 끝에서 날아와가지고 바바바박 치면서 딱 간 장면이었거든요. 아 기가 막히다. 다만 오락영화로서 충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들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말레피센트 1편에서는 가장 큰 장점은 말레피센트의 이 츤데레 같은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악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오로라에게 건 저주를 뭔가 다시 풀려는 시도를 한다거나 오로라를 나서서 보지 않고 뭔가 숨어서 지켜보는 뭔가 부끄럼쟁이 같은 모습도 보여주게 되면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오로라를 딸로 삼았기 때문에 전작과 같은 츤데레적인 모습은 상견례 씬 전까지만 나왔고요. 이후에는 말레피센트 성장기로 바뀌게 되면서 길을 제대로 펴지 못한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까지 가게 되는 빌드업이 좀 엉성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상견례 씬만 해도 미셸 파이퍼와 안젤리나 졸리의 팽팽한 뭔가 기싸움이 긴장감이 되게 있었는데 후반 전쟁 씬이 시작되기 전까지 별 이렇다 할 에피소드를 내놓지 못하면서 되게 루즈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오리지널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전쟁을 원하는 캐릭터가 잉그리스 왕비 미셸 파이퍼 빼고는 모두가 평화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만들 명분이 되게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전쟁을 하고 싶었는데 네. 어떻게 그게 평생을 참고 살았어. 그러니까요. 네. 그 왕자 클 때까지 언제 기다렸어. 참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스럽게 스토리를 끌고 갔고 의미 없는 전쟁이 일어났으며 전쟁의 끝에는 결혼식이 벌어지는 대천사가 일어난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진행한 스토리가 전쟁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움이 남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좀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잠자는 숲속의 공주 네. 미녀가 프랑스 원작 동화라고 알고 있거든요. 미셸 파이퍼가 의미심장한 말을 한번 해요. 공포를 심어줘야 된다. 공포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지배를 한다. 이런 식의 말을 하거든요. 이게 프랑스의 공포 정치를 얘기하는 건지 또 프랑스 소설이기도 하고 프랑스 동화이기도 하고 프랑스의 공포 정치하고 뭔가 맞물려서 이 세태를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디 나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뭔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사로 이렇게 뱉어버렸으니까 저는 네. 꿈보다 해석 네 그렇죠 네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도 그렇게 딱 떠오르는 지금 사회의 어떤 돌아가는 그 풍경이 잘 안 보여가지고 좀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미셸 파이퍼가 그렇게 딱 내던지는 말이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또 해봤어요. 이런 그런 것들이 좋은 영화라고 하면 백성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야 그 숲속에 말레피센트가 있는데 뭐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또 뭐 어떻게 됐단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던가 다시 뭔가 그런 식의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봐요. 그 세 명의 공주 이모 있잖아요. 세 네. 명의 이모 중에서 한 명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앞에 아무런 구다리가 없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영화가 영화가 네. 너무 짜잔 짜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전쟁씬이 저는 그래도 나름 볼만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디즈니의 큰 그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 그 공주나 어떤 이제 그 동화 캐릭터들의 어떤 히어로화를 꿈꾸는 게 아니었나. 왜냐면은 말레피센트가 나중에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간달프처럼 등장하면서 뭔가 적들을 해치우는 모습들이 이거는 완전 원더우먼인데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캡틴 마블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젤리나 졸리님은 이터널스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아직 있으니까. 네. 네, 그래요. 자, 말레피센트 2의 감상편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잔혹 동화 2.0 드립니다. 엄마들 싸움에 자식 등 터진다. 2.3점 드리겠습니다. 겨울왕국 2로 가는 빌드업으로는 네. 좀 안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해보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마이크 바꿨는데 혹시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그거 안 쓸 수도 있잖아요. 뭐야? 그리고 이거 안 쓸 수도 있잖아. 쓸 수 있어요. 써야죠. 예.